자, 오늘의 축구 제품 과외. 오늘 살펴볼 제품은 KFA와 이제 지샥이 콜라보를 한 손목시계예요. 대한민국 대표팀, 축구 국가대표팀의 엠블럼이나 상징 컬러 등등을 이제 같이 이 요소를 더해서 디자인을 한 네. 그 특별한 지샥이 되겠고, 오버 더 피치로 알려져 있는 이제 H9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디자인을 해서 이제 KFA 공식 머천다이징 이제 판매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샥에 이제 의뢰를 해가지고 같이 콜라보를 해서 나온 제품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지난 이제 2019년 3월 31일 날 발매가 됐어요. 미리 네. 예고를 하고 이제 발매를 했는데, 한정 발매였기 때문에 발매되자마자 온라인은 바로 품절이 됐고, 오프라인에는 이제 좀뭐 수량이 조금 더 여유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온라인에서도 이제 또 취소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가지고, 그 취소분이 또 일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완판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뜯기 전에 지샥에 대해서 좀뭐 아시나요? 손목시계에 대해서? 일단 전자시계의 대명사 아닙니까? 전자손목시계의 네. 대명사. 대명사는 돌핀 아니에요? 돌핀 처음 들어봅니다. 돌핀을 처음 들어봐? 네. 지샥이라는 브랜드는 사실 카시오가 이제 서브 브랜드로 만든 네네. 브랜드예요. 그 지샥이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제가 그냥 뭐 시계 전문가는 아니지만 조금 설명을, 배경 지식을 설명을 드리자면, 혹시 틀린 내용이 있으면은 뭐 댓글이나 뭐 네. 라이브 챗으로 알려주세요. 지샥은 일단 G가 뭘것 같아요? 뭐 G 많이 보잖아요. 항공 쪽에서도 많이 쓰이는 용어고, 물리 시간에도 배우고. G드래곤 하려다가. 자꾸 이상한. 아, 네, 죄송합니다. 이게 그라비티예요, 그라비티. 아, 네. 중력. 이거 이제 이 지샥이라는 브랜드를 만든 게 카시오 연구원으로 일하시던 네네. 그 키코인가 연구원이 있었어요. 근데 연구원이 아버지한테 졸업 선물로 받은 시계가 있었는데, 네. 그게 출근길에 이렇게 걸어가다가 어떤 사람하고 부딪혀 떨어져가지고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시계가 충격에 강한 시계를 좀 만들어야겠다 발상이었고, 그래서 81년부터 이제 개발을 해서 83년에 이제 처음 뭐 제품이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지샥이라는 브랜드는 그렇게 충격, 기압에 강하고, 당연히 뭐 방수 이런 것도 뭐 신경을 쓰고, 그다음에 10m 높이에서 떨어뜨려도 이제 안 깨지는 그런 시계, 뭐 그런 것들을 좀 신경을 써가지고, 그리고 또 특이한 거는 얘네가 육해공으로 컨셉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제품들을 만들고, 여성용 라인으로는 베이비지라 그래가지고 여성분들이 차는 그런 또 지샥이 또 따로 별도의 브랜드로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지샥 하면 매장 가서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그쵸. 말이 길었는데, 요 정도의 이제 배경을 가지고 지샥 제품을 좀 살펴보면, 이제 옆에 보시면 요런 엠블럼이랑 대한민국 대표팀의 엠블럼이랑 요런 슬로건 위더레즈. 위더레즈. 그냥 열어봅시다. 보시면 이렇게 카시오 시계예요. 지샥도 네. 대부분 카시오 시계고, 뭐 한국어로 된 설명서 보증서도 이렇게 있고, 안쪽에도 이렇게 위더레즈라고 돼 있고, 이제 호랑이의 요 무늬를 붉은색으로 이제 이렇게 컬러링한 딱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요게 케이스예요. 읽어볼까요? 이 WR 이게 이제 방수 네. 20판에 이제 200m 방수 된다는 얘기고, 이거 열어보면 이제 뭐 백화점 같은 데 가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네. 시계가 막 수백 개씩 막 이렇게 진열되어 있잖아요. 네. 가격대도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지샥이 제일 비싼 게 얼마 정도 하는지 알아요? 정가가? 시계는 뭐 비싸면은 끝도 없이 비싸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몇천만 원까지 생각합니다. 몇천만 원? 네.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천만 원 정도. 천만 원. 천만 원, 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단가는 15만 9천 원에 출시가 됐어요. 근데 카시오나 지샥이 대한민국 대표팀 그 콜라보 제품을 위해서 디자인을 생으로 다 다시 해가지고 시계를 아예 만들었을 리는 없잖아요. 네. 기본 모델이 있겠죠. 거기에 이제 요런 대표팀 엠블럼이나 무늬나 위더레즈 네. 이런 슬로건, KFA 이런 요소들을 이제 넣었다고 보시면 돼요. 뒤에를 보시면은 기본이 되는 모델명이 여기 써있어요. GA 이제 800이죠. 그래서 요게 빅페이스라고 지샥 제품들 중에서도 요 R이 큰 네. 패션 시계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요런 포인트가 되어 있는 가장 최근에 출시된 GA800 시리즈가 있는데, GA800 시리즈의 빨간색 요 기본적인 모델에다가 요런 디자인을 커스텀 한 걸로 보시면 되고, GA800의 정가는 한 10만원 정도예요. 거기에 이제 콜라보 가격으로 59,000원이 붙은 거라고 보시면 되죠. GA800 시리즈를 베이스로 이제 디자인을 했는데, 요런 이제 디테일들이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 있느냐가 이제 좀또 주목해서 볼만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손목이 뭐 두꺼우신 분이나 아니면 요 이제 고정하는 부분을 요 정도 끝단에다가 이제 두게 되면, 이렇게 요 위더레즈가 더 레즈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나 있어요. 이게 디테일이네요. 이게 뭐 의도한 거인지 아닌지는 뭐 확인할 바 없으나, 절묘하게 이제 한 줄씩 이렇게 보이도록 돼 있어서 이런 사소한 부분에도 좀 디테일이 있고, 그다음 뭐 이런 뭐 협회 엠블럼, 그다음 이거 그 포장에서부터 계속 케이스까지 계속 이어지는 이
코피 무늬 그 대표팀 요 엠블럼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호랑이의 이제 무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제 얘의 이제 백호 대한민국 대표팀의 이제 어웨이 저지 컬러를 베이스로 한 제품도 아마 저라면 만들 것 같다. 네.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래서 시계의 특징적인 거는 이 부분 보시면은 불이 들어와요. 요 버튼을 누르면 이제 불이 들어오도록 돼 있어서 원래는 뭐 G-SHOCK 시리즈들 중에서 불 들어오는 버튼이 측면 어딘가에 네. 있는 것들도 있는데 얘는 여기에 이제 들어오는 게 특징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람은 뭐 확실해요. 보시면 여기 뭐 이런 소리 스타워치 기능도 있고 기본적인 G-SHOCK의 기능들은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뭐 그 전형적인 아날로그 스타일의 튼튼한 여름에 이제 차고 다니기 좋은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반팔 반바지에다가 남자분들이 이렇게 차고 다니는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에 뭐 베이비 G 뭐 라인이 있어가지고 여성분들이 찰 수 있게끔 뭐 따로 디자인이 돼서 나오거나 뭐 이러지는 않았고 그냥 남성용 시계로 기본적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차보세요. 여자분들이 차셔도 이런 센 느낌의 G-SHOCK의 디자인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계셔가지고요. 그렇네요. 그리고 심판이 차면 좋을 것 같다고. 아, 심판분들은 이거보다는 더 뭔가 이렇게 기능이 많은 전자시계들 위주로 또 많이들 차시니까요. 근데 뭐 대표팀 경기에 요거 차고 딱 심판이 뛰면은 좀 의미가 있기는 할 것 같네요. KFA와 G-SHOCK 같이 이제 콜라보를 한 한정판 G-SHOCK 제품으로 159,000원 3월 30일날 발매됐고 지금은 완판돼서 다음번 뭐 콜라보가 또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협회와의 이제 머천다이징 라이센스 계약이 이제 연간 단위이기 때문에 네. 1년이 지나기 전에 분명히 뭔가 또 낼 거예요. 그것도 이제 또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뭐 댓글로 이제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다음에 이제 G-SHOCK이랑 또 KFA H9 스튜디오에서 콜라보 소식이 전해지면 저희가 매일매일 방송하고 있는 5층 라이브 오늘의 축구 라이브를 통해서도 소식 전해드릴 테니까 구독하기와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